속 시원합니다. 이제 너무 후련하고요. 이제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번에 경기하고 좀 마음이 많이 떴었습니다. 왜냐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. 이제 체육관도 그렇고 선수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 체육관도 잘 운영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자식도 제가 지금 자식이 크고 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또 열심히 아빠의 그런 걸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선수 생활을 하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내려오자 해서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. 원래 이제 체육관 운영하면서 결혼해서 자식 키우면서 선수 생활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. 왜냐면 오로지 선수들이 이제 선수에만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해도 올라갈까 말까인데 저는 그럴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너무 이것도 소홀하고 저것도 소홀해지고 뭐 요런 그것 때문에 이제 선수를 은퇴해야지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요. 선수에 대한 좀 더 갈망이 있어가지고 더 했었고 더 욕심을 냈었고 1년만 더 하던 게 이번 연도까지 오게 됐던 거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큰 토너먼트를 하면서 우승 상금도 있고 저번에 챔피언이 돼서 그 계약도 이번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게 또 계약 조건이었어요.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1년 열심히 달려보자 해서 했었는데 첫 판에 좀 무기력하게 패하면서 모든 걸 내려놨었죠. 사실은 마음적으로는 선수로서의 그런 마음을 많이 내려놨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선수로서 그래도 후회 없다. 영광스럽고요. 사실 챔피언 된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영광스럽고 이번에 은퇴전을 이렇게 해주신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선수들이 다 그렇게 좋게 저를 봐주고 저란 선수를 기억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 12월달 챔피언전이겠죠. 왜냐면 제가 그동안 처음 시작하면서 챔피언 되는 거를 그리면서 시작을 했었고 뭐 중소단체 뭐 지방에서는 챔피언이 한두 번 했었는데 그거보다 꼭 대한민국에서 큰 단체에서 챔피언이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걸 이룰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. 모르겠어요. 우선 이제 체육관 운영, 아이들 지도, 선수 육성 또 다른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.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나이가 있고 나이가 돼서 사회적인 일도 좀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운동 이제 끝났으니까 끝이 아니라 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거를 그만 두게 된 겁니다. 아드님이 있으셔. 네. 그리고 운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제게 문제원으로서 가능하시죠? 저를 넘어서야죠. 네. 제가 가장 큰 바람입니다. 네.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커서 아들에게 뭐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. 그냥 아들이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운동이라는 거는 솔직히 남자들한테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디 사회 나갔을 때나 학창 시절을 하면서도 운동 잘하면 친구들한테 인기도 좋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운동을 좀 하면서 컸으면 좋겠습니다. 선수로서 마지막 인터뷰라고 생각하는데 또 사람 일은 모르니까 또 갑자기 불이 불타올라서 또 갑자기 누군가 날 불러내면은 또 화가 나서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정말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인터뷰고 그동안 문재현 선수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선수가 아닌 저 지도자로서 얼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